네, 다섯 개 종목들 좀 추려봤는데요. 이 중에서도 좀 세 가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뭔가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원익그룹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및 솔라 장비를 제조하고 있는 원익 IPS를 준비를 좀 했습니다. 예. 오늘 시장이 생각보다 좋지가 않은데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 좋은 기업들도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어서 오늘은 좋은 종목들 좀 위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종목은 반도체 장비 기업이고요. 이 종목을 제가 오늘 가져온 이유는 최근에 반도체 쪽이 생각보다 분위기가 정말 좋았었습니다. 정말 좋았었는데 최근엔 다시 조정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사실 하반기로 가면서 이제 공급망도 완화되고 그리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나면서 디램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이 증가를 하면서 어느 정도 반도체주들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살아나겠다 이런 전망들이 사실 많았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러한 분위기가 조금 수그러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지금 수그러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의 이런 하락이 왜 나오냐면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안 좋은 전망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고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주요 내용은 사실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이 지금 발생을 하면서 아무래도 전자기기에 대한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판매량이 줄어들게 되면 결국에는 디램이나 이런 낸드 플래시 이런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흐름 속에서 앞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전망도 앞으로 좋지 않게 흘러갈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가지고 있는 반도체 쪽에서의 브랜드 파워는 상당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지금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우수수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전체적으로는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반도체와 관련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전망치가 나오면서 안 좋은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 주가가 상당히 저렴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악재보다는 조금 호재에 민감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도 악재에 민감한 상황이기보다는 앞으로 이제 호재에 민감한 부분으로 조금 전환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으로 보자 이렇게 해서 좀 가져왔고 우리가 그러면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미 이제 주가에 는 거의 웬만한 악재들은 좀 반영이 된 상황이고 반등이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이어갈 수 있다.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도 지금 반도체 쪽에서 악재가 나왔던 부분이 오더컷이라고 하죠. 일부 대형 반도체 기업에서는 오더컷이 나오면서 이런 발주 물량이 줄어드는 흐름들이 좀 나왔다라고 하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장비주 쪽에서는 쇼티지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쇼티지 현상이라는 게 결국에는 장비가 부족하다는 내용인데 지금 중고 반도체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다는 게 이 쇼티지에 대한 반증이고 우리는 그 부분들을 확인을 하게 된다면 이 하반기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장비 공급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쇼티지까지 있다는 것은 앞으로 수주 물량도 상당히 강하게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상황 같고요. 당장으로 보더라도 이제 삼성전자로 P3 공장이라든가 그리고 SK하이닉스의 M15 공장까지도 하반기에 이제 입고가 진행이 될 예정이다 보니까 원익 IPS가 지금 실적 면에서 하반기 때 상당히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이런 저널들에서도 원익 IPS를 좀 탑픽으로 잡고 있다라는 점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탑픽주들 왜 탑픽이 나오는가도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 저렴한 가격에서 우리가 투자 기회를 잡아갈 수 있는 타이밍이라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종적으로 좀 버텨도 된다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결국에는 탑픽인 이 종목은 앞으로 기회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37,000원 안내 드리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41,000원, 그리고 손절가 34,000원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원익 IPS를 꼽아주셨습니다. 시장이 좀 힘들 때 호재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좀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오늘장 4%까지 빠지고 있고요. 오늘은 근데 양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기는 합니다. 외국인들이 좀 거세게 빠지는데요, 최근 들어서요? 예. 네, 사실 이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 조금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이 보니까 계속해서 수급은 나가고 있는데요. 예. 환율적인 부분도 사실 저희가 정확하게 좀 파고 들게 된다면 좋겠지만 그 부분까지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환율 문제로 이 외국인들의 환차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익 IPS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좀 기간 조정 중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목표가는 4만 1,000원으로 일단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죠. 네. FNF입니다. 이쪽도 사실은 뭐 리오프닝하면서 또 예. 올라갔다가 맞습니다. 네, 오늘장의 조정을 좀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FNF 두 번째 종목으로 좀 가져왔는데요. 예. 그 아웃도어 브랜드와 골프 의류 브랜드 관련된 패션 의류 유통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오늘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 지금 6월부터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이 되게 됩니다. 아무래도 편입이 된다라면 이런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거대한 펀드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러한 부분을 따라서 이제 기대감이 반영되면 액티브 자금들도 따라오게 되잖아요. 그러한 상황에서 최근 반등이 좀 나왔었고 이에 대한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런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결국에는 수급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대차장고도 늘어나게 되거든요. 예. 이 패시브 자금을 운영하는 펀드에서는 필히 수익률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차와 관련된 부분들을 계약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결국엔 그런 대차장고 증가가 앞으로는 공매도까지도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까지도 조금 반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틀 동안 하락이 나오고 있고 차익 매물도 같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무래도 긍정적인 부분인데요. FNF라는 기업이 사실 기대할 만한 부분이 많습니다. 기존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디스커버리나 MLB 같은 브랜드가 국내에서 상당히 붐이 되면서 실적이 상당히 강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신규 산업이 지금 두 개 정도가 있는데 하나가 중국 쪽 채널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거 그리고 골프 쪽 브랜드를 이번에 지분 인수를 했다는 거 이 두 개를 좀 우리가 집중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중국 쪽 같은 경우는 채널을 확장을 시켰지만 이 봉쇄 정책이 진행되면서 아직 큰 영향까지는 받지는 못했고 오히려 우려감이 반영되면서 조정이 조금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악재로 좀 반영이 되고 있었는데 이제부터 6월부터는 중국 쪽 봉쇄가 완벽하게 좀 완화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는 악재가 해소되는 흐름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당장 6월 18일에 이제 중국 쪽이 봉쇄 완화 진행되면서 쇼핑 축제가 예고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소비주와 관련된 부분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테일러메이드라는 골프 의류 브랜드를 인수를 했는데 결국에는 지금 골프 쪽은 폭풍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골프 자체가 지금 시즌별로 봤을 때 성수기인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이 재무에 좀 반영이 되게 된다면 당장 매출액 증가와 영업이익 증가가 도드라지게 나타날 수가 있고 그리고 향후로도 이제 골프 쪽은 이미 지금 당장의 먹거리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성을 가져다 줄 수가 있는 상황이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또 보게 되면 지금 시장 상황 자체는 당장 이번 주 금요일에 소비자 물가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을 하면서 변동이 커질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엔 지금 안 좋게 우리가 보고 있는 악재로 반영될 것이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요일에 이러한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되었을 때는 당장의 이 소비자 관련된 소비 관련주들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도 또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FNF 같은 경우는 향후 실적이 계속 증가될 수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인 변동성이 커지고는 있지만 호재로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버텨도 된다는 의견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텨도 된다. FNF에 대해서 작년 뭐 5월에 또 상장을 했으니까 예, 실적 맞습니다. 개선세는 계속해서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오늘 마이너스 5%대로 지금 낙폭을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3만 8천 원의 흐름인데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 뭐 분할 매수 관점 가능하다고 보신가요? 아, 네. 당연히 매수 분할로 가능하고요. 일단 지금 당장 매수하시기보다는 눌림목이 나오고 있으니까 예. 한 13만 5천 원 부근부터 분할 매수를 시작하시는 방향을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목표가 한 15만 원 잡으시고 손절가는 13만 원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의 낙폭은 코스피 200 종목 이제 편입에 대해서 그런 이슈와 좀 영향이 있다라고 분석을 좀 해주셨네요. 오늘 낙폭에 조금 더 조정이 나왔을 때 진입해보자라는 의견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목표가 15만 원으로 드려볼게요. 자, 마지막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엔 한국 콜마 쪽입니다. 오늘 뭐 한 4%대 역시나 좀 빠지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 한국 콜마인데요. 그 화장품 쪽에서 ODM 사업과 OEM 사업을 동시에 좀 진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 자회사로는 HK 이노엔이 있는데요. 건강 보조제나 화장품 관련된 부분까지도 같이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한국 콜마 같은 경우도 앞에 말씀드린 F&F 의류 쪽이랑 비슷한 상황입니다. 소비주로 같이 엮이면서 주가 흐름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차트를 보게 되면은 차트상으로는 상승 이후에 이 조정이 나오면서 눌림목 구간 정확히 좀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분명히 화장품 쪽으로도 반영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 좀 안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결국에는 이 중국 쪽 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 쪽에서 계속해서 봉쇄가 진행이 되었다 보니까 이 화장품 쪽은 이 따이공이라고 하잖아요. 면세 사업이 상당히 큰 사업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위축이 되다 보니까 안 좋은 흐름들이 계속 진행이 되었었고 이제는 이런 부분들이 완화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화장품 쪽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결국에는 1분기 실적도 이 경기 회복이 진행이 되면서 상당히 좋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화장품 쪽은 대부분의 기업 1분기 때 좀 쇼크를 만들어내면서 주가도 안 좋게 흘러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하반기로 좀 가게 되면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월 18일 이제 중국 쪽 봉쇄 완화가 진행이 되면서 쇼핑 축제가 예고가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쇼핑 축제 속에서 이제 각 화장품 기업들이나 의류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슈팅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화장품이나 의류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실적이 안 좋았던 이유들도 인건비 증가가 있고 HK 이노엔 자회사의 실적이 악화되었었던 부분도 있는데 결국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보면 해결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예. 우리가 봐야 될 건 HK 이노엔의 실적인데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성장을 이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적자로 진행되고 있던 사업부의 흑자 전환은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늘려나갈 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부분에도 우리가 최대한 집중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그 외에도 최근에 연우라는 기업을 인수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 연우라는 기업이 화장품 용기 쪽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화장품 쪽이 실적이 안 좋다라는 안내를 드렸지만 이제 이러한 용기 쪽이랑 이렇게 같이 사업을 진행을 해나간다라면 지금 영업이익률이 조금 줄어든 부분은 앞으로 이익실을 올려나가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까지도 이어나갈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중국 쪽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고 내부적으로도 이익률을 증가시켜 놓은 상황 그리고 실질적인 자회사들의 실적까지도 앞으로 충분히 큰 기대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국 콜마 같은 경우도 앞으로 기대감 충분하니까 한번 버텨보면서 같이 공략해 나아가자 이렇게 안내를 드리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1분기 이제 연결기 준 봤을 때 영업이익이 이제 어닝 쇼크가 나왔거든요.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이제 좋지 않은 흐름인데 이제 2분기부터는 개선세가 나올 것이다. 예, 이제 이런 분석이시긴 한데, 근데 목표가 또 하향한 증권사들도 있긴 있었어요. 예, 맞아요. 예. 결국에는 이렇게 목표가를 하향하는 것은 당장 이런 당장의 흐름들을 이렇게 반영을 하다 보니까 목표가 증권가에선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결국에는 이렇게 단기적인 흐름을 보는 게 아니라 투자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악재가 나왔을 때 우리는 투자 포인트로 잡아서 공략을 해 나아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기초 체력이 좋아지고 있다.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해보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예, 지금 상황은 좋지 않지만. 4%대 낙폭 4만 900원인데 어쨌든 좋지 않을 때 또 저희가 매수 포인트를 찾는 게 더 중요한 타이밍이 아니겠습니까? 자, 목표가 어떻게 볼까요? 네, 목표가는 매수가를 4만 500원 정도로 잡으시고요. 예. 그리고 목표가는 4만 7천원 그리고 손절가 3만 8,500원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 시점은 한 4만 500원대 그리고 목표가는 4만 7천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